실로 그 다음에 SNS를 활용한 일상적인 소통은 뭐 단톡방을 이용해도 되고 밴드를 이용해도 되고. 근데 이 아시겠지만 유치원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 그 소통은 더 잘하시지. 유치원 선생님들은 애들 하루에도 보니까 사진을 애들 활동하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. 그러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그게 얼마나 고맙겠어요, 이거.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도 우리 아들 중대 저 자대 배치 받고 중대장 하는 일이 애들 훈련 받은 거 사진 찍어 올리는 거더라고요. 중대장의 역할이. 우리도 좀 더 친절하게 애들이 활동하는 거 찍어서 올려주시고 그러면 신뢰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. 그 얼굴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담임에 대한 신뢰가 워낙 두툼하니까 오히려 더 미안해 하더라 하는 거.